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천안상용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과학중점학교란 과학과 수학의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좀더 심도 깊은 교육과 과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과학과 수학교과의 이수기회를 확대시킨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수학과 과학교과 이수비율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30% 내외이지만 과학중점학교는 45% 이상 이수를 하게 됩니다. 본교과학중점반 교육과정에는 기아와 벡터, 과학교양, 물화생지원투와 전문교과로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천안상용 고등학교의 과학중점학급수는 2학년 2학급, 3학년 2학급으로 운영됩니다. 과학중점학교의 장점은 수학과 과학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수학과 학 교과를 45% 이상 이수하여 이공계 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과 연계 현장 체험과 주제 자율 탐구 활동, 과학 캠프 운영, 명사 특강, 대학 연계 멘토 멘티 등 다양한 과학 중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생활 기록부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급이 구성되어 수업 분위기가 좋아 학생들 간의 시너지로 인해 서로 간의 상승 효과를 낼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있는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특색에 맞게 다양한 테마별 현장 체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교과와 융합한 사과캠프, 창의융합캠프 등 다양한 캠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융합 과학캠프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상상이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두이노와 파이선 실습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창의융합적 결과물을 산출해내고 스마트한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학교 3학년 대상, 여름방학 과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과학 중전반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실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멘토들과 캠프를 진행하면서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고등학교 때 배울 실험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학명사 특강입니다. 과학 및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명사들을 초청하여 학교에서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주제탐구인 R&E 활동을 진행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현상들을 장기간에 걸쳐 탐구를 하여 결과를 내는 활동입니다. 자율주제탐구는 1학년 때부터 실시하여 3학년 때까지 진행해 미래의 과학자로서 탐구 능력과 태도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 중점학급 선발 기준입니다. 선발 시기는 1학년 2학기이고 선발 기준은 교과 우수성 평가, 진로 적합성 평가, 잠재력 평가입니다. 교과 우수성 평가는 1학년 1학기 수학과학 성적 합산점의 20%입니다. 진로 적합성 평가는 1학기 때 배부되는 봄 프로젝트 기록장 작성과 교내 수상 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잠재력 평가는 과학 중점반에 지원하게 된 계기 및 향후 학업 계획과 과학 담당 교사들의 평가로 측정됩니다. 창의 융합 마인드를 갖춘 미래형 과학 인재 육성 천안산영고등학교입니다.